영어 독해 연습 3강 10번 보겠습니다. I understand. 나는 이해를 합니다. 자, 대시 생략됐겠고. 자, 누가 무엇 한다는 걸 이해하냐면요. It is not likely you are going to tell an interviewer about all. 자, 여기까지겠죠. 뭐 여기까지. 자, 주어가 동사한다는 걸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여기에 it is likely 한 다음에 대시 또 생략됐어요. 그렇다면은 자, 주어가 동사할 가능성이 있다가 뒤집혔죠. 그렇다면은 주어가 동사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걸 난 이해한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 it is likely that 하면은 가주어 진주어잖아. It is likely that 저 동사. 주어가 동사할 가능성이 있다. 맞죠? not이면은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주어가 동사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걸 난 알아. 즉 뭐야? 당신이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뭐를? 인터뷰어한테. 무엇에 관해서? All of your job search activities. 당신의 모든 우리 job search 하면 구직이에요, 구직. 당신의 모든 구직 행위를 얘기를 할 거라든지. 혹은 자, 근데 두 번째로 동사 원형 나왔으니까 앞에 있는 동사 원형 1번 보겠어? 해리잖아. 당신이 일하든가 아니면 일을 안 할 거라고 나는 안다 이거야. Provide a status report. 우리 상황 보고죠. Status 하면 어떤 진행 상황입니다. 상황 보고를 내가 제시하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아. 아, 아니야. 분명히 it's not of their business. 걔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지.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 미안하지만 미안하지만 이게 뭐 이해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추임새죠 추임새. 자 나는 아 그래 주어가 동사하지 않을 거라는 걸 내가 알고 맞아 분명히 이것은 none of their business 그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야 이겁니다. 이거 너무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None of your business 하면은 야 네 상관하지 말고 꺼져 이거예요. 미드에서 많이 나오잖아. Hey, it's none of your business 뭐야? 넌 상관하지 마. 네 일 아니야 이거예요. None of their business. 그들의 일이 아니니까 상관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However,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중요하겠지. There's nothing wrong. 잘못된 게 없어요. 뭐 하는 데 있어서? With being honest. 진실해지는 거지. 무엇에 대해서? Limited degree. 자, 우리 two degree 나왔잖아. Two degree. Two랑 degree 붙으면 어느 정도만큼이죠? 제한된 정도로 제한된 정도만큼이잖아. Two의 degree 오면은. 정도 앞에 투어면 뭐는 어떤 정도만큼이죠. 제한된 정도로는 정직해지는 것이 솔직히 잘못된 건 아니야. 어떠하다면은 if you are reaching, 당신이 도달하고 있다면 아주 중요한 단계죠. 누구와 근데 또 다른 회사. 근데 우리 그 다음에 여기 with whom 나왔네. With whom you are also interviewing. 당신이 또 인터뷰를 하고 있는 또 다른 회사죠. 당신이 인터뷰하고 있는 또 다른 회사와 중요한 단계까지 도달하고 있다면은 그렇다면 솔직히 being honest 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가 이제 중요한 얘기겠지. 자, reasonably speaking. 합리적으로 말하면은 우리 어쩌고 speaking 하면은 그렇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frankly. frankly 하면 솔직한 애잖아. frankly speaking 하면 솔직히 말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reasonably speaking. 야, 합리적으로 말하자면은 우리 대부분은 are 무엇합니까? pursuing 추구를 합니다. more than 무엇 이상? one job at a time. 우리 at a time 많이 나오지. at a time 뭐야? 한 번에. 한 번에 하나 이상 한다 이거잖아. at a time은 한 번에죠. 한 번에 하나 이상의 job을 우리 솔직히 추구하잖아.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면접 갔어요. 여기 말고 어딜 지원했나? 저는 여기에 대한 충성심으로 여기만 지원했습니다. 안 하죠. 그렇게 하면 뭐 자네는 우리 학교를 위해서 나군 다군을 안 썼단 얘긴가? 막 수시 저는 수시를 6개 중에서 여기만 썼습니다. 아니잖아, 맞죠?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it's not a mistake. 자 이시 나오고 투가 나왔네. 그러면은 투 하는 것이 실수는 아니다 이거죠. 참고로 연대 막 뭐 고대 면접 갔는데 여기 말고 또 어디 썼는가
연세대요 하면 여기 오겠지 당연히 막 그 막 교수님들도 겁나 의식해요. 진짜야. 자, 그래서 뭐 하는 것이 실수는 아니야. To say 말하는 게. 근데 누구한테 말해요? Hiring officer. Hiring official. 구직을 하는 아니 그 뭐냐 hiring 하면 이게 채용을 하는. Hiring은 채용이죠. 채용 직원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실수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 따옴표 나오면은 이게 어디까지야? 여기까지잖아. 우리 따옴표 나오면 효자라 그랬어요. 얘네 다 하나의 묶음이야. 문장이 안에 여러 개지만 여러 하다고 말하는 것은 솔직히 실수는 아니다 이거예요. 따옴표 나오면 얘가 어디서 끝나는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I appreciate the opportunity for this interview. 아, 나 이 인터뷰에 대한 기회 감사합니다. I'm interested in this job. 이 잡에 그리고 당신의 컴퍼니에 관심이 있어요. But 그렇지만 I think 내가 생각하기에는 it is fair to tell you. 자, 이시 나오고 투가 나왔잖아. 그렇다면은 당신한테 말하는 게 좀 공정할 것 같네요. 누가 무엇 한다고? I'm also talking to some other companies. 자, 내가 다른 또 다른 자 다른 회사들이랑도 연락 중이고 솔직히 그리고 one of them 그들 중 하나가 has invited me to 자, 나를 어디로 초대했어요? Final interview, 최종 인터뷰, 최종 면접까지 불렀다고 내가 당신한테 말하는 게 공정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다 이거죠. 이런 건 그냥 짜자작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맞아. This can be considered a takeaway clause. 자, 우리 be considered 나오고 나서 무어라고죠. 우리 consider 같은 경우에는 consider A, B 역시나 전치사 없이 나오죠. 얘를 얘라고 고려하다. 그렇다면 얘의 입장에서는 A가 고려되는 거죠. 근데 무엇이라고 고려되는지가 바로 이렇게 B가 그냥 오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it is simply the truth. 뭐 사실이긴 하잖아. There is no need to. 자, 무엇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근데 우리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need 다음에 to 나오면은 무엇 할 필요잖아. 필요나 욕구. 자, 그 다음에 컴마 컴마 제낄게요. 그래야 to 다음에 나오는 동사가 바로 보이니까. 즉, 무엇 할 필요는 없다. Share the name or details of other company. 뭐야? 이름이라든지 디테일 등을 share 할 필요까지는 없어. 그리고 이건 뭔데? 그리고 나는 너한테 그렇게 하지 말 것을 권해. 그냥 단지 뭐 하래? 첫 번째, 당신의 어떤 어려움만 전하라. 두 번째, verify, 검증하라. 무엇을? How you got your job. 어떻게 너가 job을 구했는지. 세 번째, making them aware of your status. 그들이 당신의 status, 진행 상황이죠. 당신의 어떤 상황만 인식하도록 해줘라. 이게 답이겠죠? 자, 네 번째, emphasizing what your aspirations are. aspiration 하면 열망이잖아. 당신의 열망이 무엇인지 강조해라. negotiating the employment conditions. 어떤 채용 조건을, 조건이죠. 채용 조건을 협상하라. 이런 거에 낚이시면 안 되죠. 답은 3번이 되어야겠죠. 자, 그래서 그냥 당신한테 걔네들한테 당신의 그 어떤 진행 상황만 알려주는 게 어떻다? is enough. 충분하다 이거죠. 자, 그렇지만 I would caution you. 자, 나는 너한테 우리 주의를 주다. 누구한테? 자, 누가 무엇 한다고 주의를 줄 거야? If it isn't true.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don't fake it. 그거를 지어내지 마. 라고 내가 주의를 주고 싶다 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랬죠?